고려 2대 왕 해종. 고려의 제2대 국왕으로 재위 기간은 943년부터 945년까지였습니다. 해종은 고려 태조 왕건과 장화왕후 오씨의 맏아들로 태어났으며 왕비는 대왕 이미의 딸인 위화왕후입니다. 고종이 올린 제문에서는 태종대왕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해종의 외가는 변원과의 전투로 인해 병력 손실이 컸고 이에 따라 지위가 위협받게 되었습니다. 태조 왕건은 고려 건국 직후 해종을 정윤으로 삼은 뒤 121년 정식으로 태자에 책봉했습니다. 해종은 재위 3년 만에 사망했으나 사망 원인은 불명확합니다. 해종은 인종대에 백성에게 공덕이 있다는 말을 들었으며 태묘학장에서 높은 칭송을 받았습니다. 해종은 912년 전라도 나주 흑룡동에서 태어났으며 나중에 이곳은 임금이 태어난 마을로 불리게 되면서 용자를 써서 흑룡동으로 지명이 바뀌었습니다. 왕건은 나주를 정벌한 후 태조 호족 오후순의 손녀 오씨와 혼인하여 태종을 낳았습니다. 태자로 책봉된 해종은 태조를 따라 후백제를 공격하여 공을 세웠고 943년 태조가 죽자 즉위했습니다. 그러나 이복동생인 왕효와 왕소가 왕위를 노렸습니다. 이들은 태조의 제3비인 신명순성왕후 유씨의 아들이며 충주지역 호족 유긍딸의 외손입니다. 해종은 15년 후진에서 교서를 받았으나 그해 해종의 지지자였던 박술희가 왕효 일파에 의해 영모의 누명을 쓰고 강화도로 유배된 후 살해되었습니다. 해종은 후궁으로 자신의 딸 후광주원부인 왕씨를 시집 보내어 양인의 국부의 위치에 있었으며 왕권 다툼 속에서 명확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945년경으로 사망했습니다. 이복동생인 정종이 왕위에 올랐으나 이는 해종의 유언에 따른 것이 아니라 군신의 추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